오나라니! 이것이 그 도다리 현지 채비래요. 그 낚시방에서 직접 이게 맹글하고 팔더라고요. 이렇게 유동 채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맹글어 놨습니다. 중간 기둥줄에 여기 뽕돌 달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 밑에다가는 그 바늘 묶고요. 바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3단으로 해서.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우씨, 아 미치겠네 이거. 아니, 나. 두 마리 잡아왔어요, 두 마리. 이 사이즈가 방생 사이즈입니다, 방생 사이즈. 효과 애매하네. 여기 내가 왔을 때 이거보다 더 큰 거 없을 것 같아요. 초 원투 한번 던지고 올게요. 멀리에서 괴이가 잡힐 건 게. 바람이. 근데 조금 애매하게 부는구만. 아, 쭈꾸미 아니고요. 도다리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도다리는 시방 그 금어기라고도만요. 근데 대천에서 나오는 거는 도다리가 아니고 도다리 비슷한 이웃사촌입니다. 이웃사촌 그거 잡으러 왔어요. 이게 몇 마리 잡았는데 사이즈가 한 15cm, 16cm 간당간 나온 것 같습니다. 간당간 나온 것 같아요. 아, 주둥이 얼어버리네. 네, 사이즈가 원래 그렇게 작아요. 사이즈 조금 큰 줄 알았는데. 아, 3월달 되는구나. 어쩐지 사이즈가 겁나 찌까니갖고 이거 어떻게 뭐 회뜨기도 그렇고 뭐 매운탕 끓여먹기도 그러고. 봉돌 30포 쓰고 있은 게 야들이 작아서 입질을 해도 딸랑이도 안 울어. 딸랑이도 봉돌이 원체이 무거워갖고 야들은 이만한데 봉돌이 이만이요. 이게 끌도 못 이요. 입질 왔어요? 입질 안 왔죠? 자동방 나만 못 잡고 있어. 잠깐 자동방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 뭐지? 애매한데 이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이거 겁나게 애매한 상황이 이거. 오 예! 오늘 꽝 아니야. 오 예!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이게 바로 지 낚시 실력이죠. 우와 대박. 드디어 잡았어. 드디어 고기 잡는 걸 배줍니다. 배줘. 근데 야도 놀부네. 야도 놀부요. 바늘 두 개 먹어버렸어요. 그래도 꽝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잡았습니다. 야, 최대한 멀리 밀어야지 이렇게 크게 보이게. 됐다. 여기다 살짝 놔봐요. 야, 딱 놔버린 게 탁 치고 가버려요. 뭐 입질을 해야 뭔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조금 있는데 이건 뭐 입질도 아니고 자동방을 봐야 하니. 이거 미치겠구만. 이거 입질 같은데? 이거 동물적인 감각으로 입질을 봐야 하는데. 아, 이거 입질 같아, 입질. 입질 같아. 살짝 꺼내볼게요.
맞다 맞어. 이거 맞아. 왔다. 설마 아니면 골치 아픈디? 맞다. 방금 감는디 뭐가 툭 땡겼어. 그렇지. 그렇지. 암만. 역시. 잡았어, 잡았어. 봤죠? 아, 상상 입질이 아니란 게요. 진짜 잡았어, 진짜로. 입질이 겁내게 약합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입질을 봐야 돼요. 이번 건은 자동빵도 아닙니다. 순수 100% 입질 보고 챔질한 거예요. 아, 이번 건 그냥 쑥 빠졌네. 이게 아까보다 더 애기요, 아까보다. 근데 아직 싱싱이요. 얘가 바늘만 잘 빼면 좋겠는데. 간다, 가. 또 입질 오나? 아닌데, 저거는. 근데 실안 오네. 괴기가 잡히긴 잡히네요. 이게 모래사장이거든요. 모래사장인데. 이게 분명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수영하는 데잖아, 수영하는 거. 근데 어찌 고기가 잡히긴 하네. 신기하네, 진짜. 자, 오늘은 이렇게 그 대천에서 뭐시기냐, 그 도다리 쪽과 비슷한 그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겁나게 많은 마리수 조항을 듣고 이렇게 와서 직접 해본 게요. 그닥 마리수는 별로지만은 그래도 심심치 않게 몇 마리를 잡아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지는 이만 사라지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첫째 낚시였습니다.